반갑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한 64개 속궁하고 그리고 효에 비신 붙이는 건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본강의에 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외우신 분은 그 부분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신명론 신명 다음엔 또 괴신이 나옵니다. 이 신명은 신이라는 것은 내 몸이죠. 그죠? 명은 내 목숨이란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점을 칠 때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육효점에서는 신명을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병점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신명이 되면 별로 쓸데 있나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걸 알아야 되고, 자, 이걸 신명이나 괴신을 찾을 때는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게. 자,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 집어 넣어 놔야 됩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자, 추, 인, 묘, 진, 사. 초효에는 자의 자리고, 2효에는 추의 자리고, 3효에는 인의 자리고, 4효에는 묘의 자리고, 5효에는 진의 자리고, 6효에는 사의 자리입니다. 사 끝나고 또 뭐예요? 오죠, 뭐죠? 오, 미, 신, 유, 술. 육회는 해의 자리입니다. 요걸 어떤 사람은 찾는 거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서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 요걸 올라가지 말고 충 순서대로 외우면 되지. 그죠? 순서대로 모르는 것도 자잖아요.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에 나가잖아요. 그죠? 초효는 자오가 자오의 자리고, 이효는 충미의 자리고, 3회는 인신의 자리고, 4회는 묘유의 자리고, 5회는 진술의 자리고, 6회는 사회 자리다. 이건 머리에 집어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찾아서 거기에 갖다 붙이거든요. 신명을. 그 요거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요거 순서대로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회. 요걸 외워놔야 됩니다.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회. 사회는 제일 끝이니까 상효에 붙여 보죠. 요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됩니다. 55쪽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그죠? 54쪽에도 요 설명되어 있고, 자오가 뜨면 초효의 신이 붙고, 또 응, 대응하는 거는 명이 붙는단 말입니다. 사효가 명이고, 자, 충미면 2효가 신이 붙고 5효가 명이고, 인신이면 3효가 신이고 4효가 명이단 말이야. 묘유 같으면 4효가 신이고 초효가 명이다. 진술이면 5효가 신이고 2효가 명이고, 4효 같으면 5효가 신이고 3효가 명이다. 자, 밑에 그 설명이 나있죠. 그죠? 수천수 개를 봅시다. 수천수께가 석궁이 뭡니까? 곤토궁이죠. 그죠? 자, 요거는 건건갑자 자인 감수무인 인진오 신술자죠. 그죠? 자, 요거는 새가 곤토복임 태대장 쾌수비 어디에 붙습니까? 곤토복임 태대장 쾌수 사회에 붙이고 세가 되죠. 사회니까 응은 소회에 붙이고 곤토 이걸 속궁 외울 때 곤토
복인태 대장 여기 보죠, 그죠? 자, 이거는 신명 찾는 거는 신명 찾는 거는 비신 지지죠, 그죠? 새부터 있는 지지 비신을 비신의 자리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뭐의 자리요? 좌오 충미 인신 자리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신을 여기에 붙이고 또 명은 대응한 하나 둘 건너뛰면 이게 뭐예요? 명은 육효에 붙인단 말이에요. 신명 붙이는 건 이렇게 붙입니다. 그 이제 이게 권토니까 요거는 또 뭐예요? 내가 극하니까 재고, 나하고 같은 거니까 형이고, 내가 세워주는 거는 손이고, 또, 요거는 형이고, 관이고, 재다,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부가 없다, 그죠? 화가 없다, 그죠? 화가 없으니까, 화는 권토궁에서 찾는다, 그랬죠? 화는 곤돌민 미사죠, 그죠? 혹 사부가 되는 거죠. 엄복된 것을 찾는 거예요. 동했다 그런 것들면 이게 사묘가 동했다 그런 것들면 자 이게 이태택이 되죠, 그죠? 태금성사 사묘축이 되죠. 그러면 이게 토하고 같으니까 형에 해당돼. 우리 시험을 칠 때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이 저는 점칠 때 이렇게 많이 써먹습니다. 제가 상효에 있는데 상효는 우리 신체 중에 뭐라 했습니까? 머리죠, 그죠?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새는 나 자신이잖아, 그죠? 이놈은 뭐야? 손은 죄를 생겨주니까 이놈은 돈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돈 벌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차라리 내가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돈이 내 몸에 와 있는데. 그 목숨이 뭐야? 이 사람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면 맞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뭘 살려고 하는데, 에? 부동산 살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마누라 가지고 있죠, 그죠? 마누라 가지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결제 안 나면 돈 절대 집행 못 하는 거야. 그렇겠죠? 통변을 하면 그렇게 통변을 할 수 있다. 신명 찾는 거는, 자, 새에 붙어 있는 비신, 지지의 자리를 찾아서 신을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신이 붙어 있으니까, 좌오, 충미 인신 자리가 삼효니까 신을 여기에 쓰고 대응하는 것은 명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괘씸 붙이는 것도 있는데 요 괘씸 붙이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자꾸 헷갈려요. 다른데 강의하는 데는 괘씸 가지고 잘 안 쓰는데 괘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괴의 몸이고 이거는 자기 자신의 몸이라. 신명 붙이는 거는 새에 붙어 있는 비신 글자의 자리를 찾아서 신을 붙이면 된다. 괘신도 마찬가지고 신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찾아가서 그걸 붙여야 되거든. 또 한번 봅시다. 56쪽에 보면은 괘신 붙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메울 게입니까?
샤가 여기 붙죠, 그죠? 괴신 찾는 거는, 괴신 찾는 거는 샤의 있는 자리가 바로 괴신이에요. 여기 뭐예요?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자리죠, 그죠? 요거는 양이에요. 자축이 묘진 사, 이건 앞에 있는 거는 양에 해당되고, 요거는 양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양이고, 요거 뒤에 거는 음입니다. 요게 양이잖아, 그죠? 요거는 사월계랍니다. 그, 이거 금이잖아, 그죠? 금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명리로 바꿔서 봅시다. 금을 대표하는 건 뭐예요? 경금이잖아, 그죠? 경금이잖아, 그죠? 이 경금 장생지가 뭐예요? 사지요. 그죠? 이 사월계야. 그 니천계는, 중천근계는 사월계란 말이야. 그 괴신 이걸 활용하는 법은, 만약에 이 괴 내에서 있잖아요. 괴신이 없으면 그 사람 일이 주관이 없는 사람이야. 또, 적자인생이란 말이야. 사업해도 옳게 안 된단 말이야. 적자 보고 있단 말이야. 또,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사가 있는 것 때문에 괴 내 사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주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 괴네 사가 없다, 그럼 주관이 없죠, 그죠? 그럼 언제면 주관이 생기겠어요? 사가 들어올 때,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이 2월달이다. 지금 음력으로 9월이잖아요, 그죠? 내년 4월달 돼야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생긴단 말이야. 그동안 해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 이런 건 괴신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괴신 활용하는 거는 주역에서도 똑같이 활용하죠, 그죠? 그, 이제, 요, 이제, 괴신 그거는 이 괴가 형성된 것, 거기에 의미하는 게 따라서 괴신을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천하동인이네. 이거는 유화궁이죠, 그죠? 유화, 여, 정, 이제, 몽, 환, 송, 동인, 천화, 동이니까, 쇠가 3회에 붙고, 응이 6회에 붙죠, 그죠? 자, 비신 붙이는 거는 유화기묘, 묘, 추, 해. 건근갑자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붙이죠, 그죠? 화가 생해수니까 손, 화가 극하니까 재고, 나하고 같으니까 형, 나를 극하니까 관이고, 내가 생해주니까 손이고, 나를 생해주니까 국어, 그죠? 여기는 육신이 다 있다, 그죠? 찾을 필요가 없죠. 자, 만약에 동했다. 사효가 동했다. 이거는 오손풍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손목신축 축해유 미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화니까 손이고, 그죠? 신명 찾는 거는 새에 붙어 있는 지지의 자리를 찾아간다 했죠, 그죠? 그, 요, 좌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신을 붙인다. 또, 괴신은, 괴신은 새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해당되냐를 보고 괴신을 찾는 거죠. 자, 여기에 자리가 뭐예요? 좌오, 충미, 인신이죠. 그죠? 인신이야. 그, 요거 양이니까 인에 해당되겠지, 그죠? 인을 꽤 해당돼.
여기 인이 없잖아, 그죠? 면은 있어도, 그죠? 그 옆에다 써가지고 요거는 없으니까 인을 깨라. 지금이 아직 병술월이죠, 그죠? 병술월이다. 그런 것 때문에는 이 사람은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할 때 지금은 자기 주관이 없잖아, 그죠? 해봐야 적자야. 언제 자기 주관이 생겼어요? 내년 1월 달 때에 생겼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당신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노래 해라. 정답 다 가르치, 점심 때 정답 다 가르치 주는 거예요. 이늘에 하면은 당신은 당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겠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괘신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지풍성. 지풍성은 진목궁이죠. 진목궁. 진목. 예해항성이죠. 그죠? 지풍성이니까. 오손풍이니까 손목신 축, 축, 쾌, 유, 곤토올미니까, 그죠? 곤토니까, 미, 사, 묘, 축, 쾌. 야, 이거는 보니까, 내 깨도 축해고, 왜 깨도 축해유다, 그죠? 나중에 이제 배웠는데, 내 외깨가 뭡니까? 내 얘기가 뭐 같은 자지요? 이런 걸 복음깨라 그래. 복음깨는 만약에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걸 두드려버려야 복음이 깨어져. 충되면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목이니까 목이 금을, 어? 금이 나를 극하니까 관에 해당되죠, 그죠? 관이고 나를 생해주니까 부고 내가 극하니까 재고 나를 극하니까 관이고 그죠? 관부 재 관부 재는 있는데 형하고 손이 없잖아요, 그죠? 손은 궁에서 찾는다죠, 그죠? 자, 이게 손은 뭐예요? 손은 화에 해당되고 또 형은 목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진목 경자 자인 목은 여기에 있죠, 그죠? 인원. 요거는 형이고. 자인 진. 진목 경자 자인 진. 요, 오 자리가 여기죠, 그죠? 목, 오, 손에 해당된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다 찾았죠, 그죠? 자, 요거는 삼효가 동했다 합시다. 그러면 육감수로 변했죠, 그죠? 육감수니까 감수무인 인진오에 해당되지, 그죠? 오니까 요거는 손에 해당. 자, 신명 찾는 거는, 신명 찾는 거는 새에 붙어 있는 지지를 가지고 찾는다죠. 새에 붙어 있는 지지 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좌우 자리고 충미 자리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신을 여기에 붙인다. 매번 여기에 붙여버려. 자, 괘신은 새가 있는 자리, 그걸 찾아서 붙여요. 자, 새가 있는 자리는 좌오, 충미, 인신, 묘유죠, 그죠? 묘유, 음이니까. 유란 말이에요. 괘신이 여기 있다, 그죠? 괘신이, 요 괘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괘신이 두 개나 되잖아, 그죠? 괘신이 괘 중에 한 개만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으면 어디? 이리 주관이 어때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야. 그 안팎으로 주관이 있으니까 자기
머리가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마음도 정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명리를 볼 때 복음운이 오면은 일이 꽉 막히잖아요. 이것도 꽉 막힌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활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음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깨어야 일이 풀리거든. 그렇게 이것도 복음설 때 엎드릴 복자지, 그죠? 꼼짝하지 말고 엎드려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께. 점을 칠 때, 지금 들으실 때는 요거 신명 찾는 거, 괴신 찾는 거 아는데 또 내일 되면 까먹어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걸 봅시다. 지천태죠, 그죠? 자, 지천태는 곤토궁이죠, 그죠? 곤토복인태 세가 삼효에 붙죠, 그죠? 요거는, 자, 근근갑자, 자인진, 곤토을미 미사묘, 축해유가 붙죠, 그죠? 토가 금을 생해주니까 손이고, 토가 술을 극하니까 재고, 나하고 같으니까 형이고, 이것도 형이고, 요거는 나를 극하니까 관이고, 내가 극하니까, 극하니까 재다. 그죠? 여기는 오행 중에 화가 없지요. 화는 나한테는 부잖아. 그죠? 부는 화가 없다. 화는, 자, 궁에서 찾기 때문에, 곤돌미 미사, 화가 사다. 그죠? 복사, 부에 해당돼. 자, 이거는 보면은 아까 우리 그 숙계는 육중계라 했죠, 그죠? 이거는 보면은 어? 자축, 인해, 이게 뭐야? 진유, 어, 전부 다 이 합이죠, 그죠? 그래서 여섯 개 효가 전부 다 합이라 해가지고 육합계라고 합니다. 육합. 그 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충은 이미 충돼 가지고 다 깨지면 육중계는 합은 꽉 묶여버려.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점거 칠 때 육합된 거는 합을 깨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충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육합 깨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충하면은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걸 머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신명을 붙여봅시다. 신명 붙이면은 새 붙어 있는 지지, 비신을 가지고 붙인다, 지거죠?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이죠, 그죠? 요 자리만 요어나면 요렇게 안 세어나가도 되죠, 그죠? 그 신이 여기 붙고, 명이 여기 붙죠, 그죠? 괴신은 새가 있는 자리, 그죠? 자오, 충미, 양이니까 인에 해당되죠, 인. 그죠? 요 괴신이 있다, 그죠? 그, 자, 이거는 괴신이, 아, 괴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주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구하는 점이다. 직장 구하는 거는 명예잖아, 그죠? 아, 이 사람은 가구나. 그거는 주관이 있단 말이야. 또 이게, 자, 요게 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동하면은 하나는 음은 양으로 변하죠, 그죠? 사진내가 되죠, 그죠? 진목경자 자인진, 오가 있죠, 그죠? 오는 요 부단 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살펴볼 게 있어요. 진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근근갑자하고 봐보세요. 자하고 오하고 충이잖아, 그죠? 이게 육충계로 바뀌어버렸어. 육충계로 바꿔버려. 이 사진대로 됐으니까, 그죠? 똑같잖아요. 충대잖아요, 그죠? 이 육충계로 바뀌었어. 그러면 일이 잘 나가가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육합계가 육충계로 바뀌었으니까 일은 되겠죠, 그죠? 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육합계는 육충계로 바뀌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충은 합은 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